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在山上宝训当中有在最后强调的 기도입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说了你们祈求就给你们寻找就寻见叩门就给你们开门 일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그의 의를 구하라. 在一部里面也讲了当先求他的国和他的义 그래서 말 마치면서도 기도 얘기했어요. 자, 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본문의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모르면 속아요. 그리고 이제 장사꾼들이 또 무섭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핍박이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은 어떤 이념과 사상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장사꾼들이 핍박을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로마입니다. 이 로마의 핍박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의 핍박은 정치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종교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유대인 얘기를 들으면요. 동의할 겁니다. 如果你们听到犹太人说的话，也许会同意的。 유대인이 뭘 강조했습니까? 那犹太人强调了什么？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바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如果你是神的儿女，应该正直的生活。说的对，对不对？ 무슨 그리스도로 구원받냐? 怎么可能靠基督得救呢？ 이겁니다. 就是这个。 그 유대인의 신앙관이 그래요. 就是犹太人的信仰观。 네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야. 11조 떼먹으면 넌 죽어. 그러면 요즘 죽을 사람 천지지. 우리. 이게 이제 유대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반대로 가르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한쪽 강도 보고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뭐의 차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지성인들도요, 이 차이를 몰라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흑암, 사단, 지옥, 병에 빠진 원죄는 행위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집안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못 잡고 있으면 오랫동안 있던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후대들 괴롭히잖아요. 답을 진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 사람이 들으면 유대인 말이 맞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힘을 합쳐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찍은 겁니다. 저 순 무식한 것들이 막 나타나서 이단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유대인은 망했어요. 유대인이 망하고 난 뒤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커지면서 또 유대인과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선행과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는다. 천주교 교리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대로 성장되어 온 게 천주교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교황이 입고 다니는 옷 그걸 베드로가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다닙니다 지금. 他们自以为教皇穿的那个大褂子就是彼得穿的衣服。 그러게 이제 뭐 지팡이 하나 짚고 사과 모자 같은 하나 씌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베드로 모습이라고 그러고 다닙니다 지금. 他们拄着一个拐杖，而且戴了一个三角帽，认为这是彼得原来的样式。 놀라웠게도요. 당신이 정말 재산을 다 바치면 구원받는다. 但他们非常惊奇说，只要你交出你所有的财产。 이렇게까지 나온 거요. 他们甚至主张这个。 그 돈은 많습니다. 참 죽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걸 내고 죽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으면 천국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걸 보고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그 행사를요. 那么他们说临死之前把所有的财产奉献给神的话，你就会进入天国，把这个叫中福啊事故。 말이 안 되죠. 很荒唐。그 네 지은 죄를 다 자백해야 돼. 你把你犯的罪都要告白出来。 신부에게 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到神父那里都要诉说你自己的罪了，这叫고해성사。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他们做出了这样非常荒唐的事。 하나는 좋은 거 몇 가지 있어 그럼 돈 많이 들어와요. 如果有一个益处就是能赚到很多。 또 한 가지 조금 여러분이 싹 다 그 저 황상빈 목사님한테도 고해성사 해야 되기 때문에 꼼짝 못 해. 그렇죠. 牧师那里去告白自己的罪，所以所有的人在牧师面前不敢说。 입녀를 버리면 다 죽어. 只要他开口的话，所有人都死定了。그 대신 고해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게 천주교 그래요. 你没有告白自己的罪的话，就不可能得救，这是天主教的教条。 정말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连狗听了都会笑起来的，真是。 십자가에서 구원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말도 안 돼. 그 말을 루트가 또 한 거요. 但路德正是指出了这个。 루트를 이단 집은 겁니다. 所以把路德定为异端。 참 절묘하죠, 하나 사단이 하는 짓이. 真的撒旦的方法非常绝妙。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장사꾼입니다. 但是比他更可怕的是做生意的人。 장사꾼들은요, 돈 된다 뭔 짓이든 갑니다. 做生意的人只要能赚到钱，他们不择手。 이 지금 초대교회 이거 막는 것이 자기는 장사가 된다 말이요. 생명 걸고 막는 겁니다. 他们认为能阻挡初期教会，他们就能有利可赚，所以他们就不顾性命来阻挡。이 사람들은요, 살인도 합니다. 甚至他们敢杀人。 그렇잖아요. 对吧？ 무서운 겁니다, 이게. 是非常可怕的。 이게 이 상인들이 비판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那些商人的逼迫是非常可怕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로마입니다. 但是比这更可怕的是罗马。 로마는 정치적으로 핍박하셔요. 로마는 나를 정치로 비포. 이건 무서운 겁니다. 这是可怕的。 여러분 정치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 从政治的角度出发的是非常可怕的。 그거 뭐 정치적으로 나오면 죄 없는 사람도 감옥 가고 죄 있는 사람도 가고 막 섞여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如果从政治的角度来查审查的话，有罪的没罪的都会囚在监狱。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정치적으로 했나면은 주여란 단어는 큐리오스란 단어는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써야 된다는 법이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他们自己定了一个法规，就是主啊这个词只能用在罗马的皇帝的称呼上。 그걸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쓰지 말라는 거요. 所以我们祷告的时候一直会喊主啊，但是。 그리고 그걸 핑계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학살했어요. 他们以这个为把柄，10位罗马的皇帝逼迫了基督教。 그런데 이겼습니다. 但是最后得胜了。 복음이 이겼다니까요. 福音得胜了。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이긴다면은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을 통해 이겼어요. 神借着谁得胜呢？是借着祷告奥秘的人得胜了。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무기를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가진 자에게 赐给了祷告的武器，神向着这些有福音的人 반드시 승리하도록 합니다. 必须会得胜的。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속에 있는 자. 기도 속에 있는 자. 증인이라고 하는 전도 속에 있는 자는 망할 수 없어요. 언약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응답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막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막을 수 없죠.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응답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你们祈求就给你们，寻找就寻见，叩门就给你们开门。 여기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说凡祈求的就得着，寻找的就寻见，叩门的就给他们开门。 11절에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在十一节出来重要的话。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你们虽然不好，尚且知道拿好东西给自己的儿女，何况你们在天上的父，岂不把更好的东西赐给其他的人吗？ 여기에 11절에 중요한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在十一节说，即使是不好的人也会把好东西给自己的儿女，我们天父会把更好的东西赐给求他的人。 응답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엉뚱한데 돌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나무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또 여기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러시게 구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주겠냐? 你们中间谁有儿子求饼给他石头呢? 아이가 와서 고기 먹고 싶다는데 뱀을 주겠냐? 孩子来说我想吃肉，你会给他蛇吃吗？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这是第二个重要的。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자격을 주신 겁니다. 赐给了神的儿女能祷告的资格。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这是你们应该正确持定应许的部分。 여기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은근히요.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这隐隐约约的把主导权交在你们的手里，说只要你们做就行。如果你们不做的话，就得不着。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하면 된다. 참 맞는 말이에요.好像听起来非常正确，只要你们做就可以。그렇죠.对不对? 이때까지 종교는 반복음에 그렇게 계속 가르칩니다.至今为止，这个福音呢总是这样教导的。홈런 어떻게 하면 날립니까?那应该怎么样做呢？ 쳐야만 날립니다. 아,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잖아요. 안 치는 데는 홈런이 안 납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근히 모든 힘과 모든 게 내게 다 있는 것처럼 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겁내지 말고 그걸 찾아라 이거. 그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가고 살리고 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랍게도 나는
기도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20년 30년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어도요 정말 복음 깨닫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해야 힘이 나죠. 그러다가 안 되질 때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불신자처럼 내 힘으로 내 만족 내 성취감으로 은혜가 되는 사람이라면 과연 복음 깨달았을까요? 거기가 사단의 공격처거든요. 그렇죠. 일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러나 싹 실패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이만원 설교 보시면 비웃는 사람도 많은데 이 옆에 주이세요. 참 웃깁니다. 진짜 이런 언약 잡고 있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산상복음부터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라니까요. 사람이 말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요한은 기도 가르쳤는데 예수님 우리 기도 가르쳐주세요 이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대답을 한 게 뭔지 압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 그렇게 만들어라. 그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러 기도해라. 시험은 있는 거야. 그래서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 악은 어차피 있는 거야. 그리고 내게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 그러면서 다시 얘기했다니까요.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무엇이 될지 알고 계시니라 이미.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눈을 가로막고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여론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복음 위에다가 집을 지어 반석 같은 집을 지어라. 그 말 속에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산상보훈의 줄기를 우리 마음대로 여기 붙이다 저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라니까요. 자,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에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파 죽게 됐다. 그러면 친구 집에 왔단 말이에요. 이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황상배 목사 집에 떡이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갑니다. 문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 떡 내놔라. 아, 지금 다 우리 자는데 아, 내놔. 나 배가 고파한데. 할 수 없이 일어나 줘야 돼요. 그렇죠. 떡도 없는 집에 가 떡 내놔. 안에서 미쳤나 이러더라고요.
떡이 제주지? 떡이 있다는 걸 알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서 막 두드리는 그런 사실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부모가 생선 달라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 주겠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이런데 여러분 말한다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또 한 군데 봅시다. 누가 보면 18장 1절 8절 예수님 또 얘기했어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했는데 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줬다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그것도 이 재판관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재판 바로 해달라는 거요. 나중에 창피해.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이 여자가 죽어도 포기 안 할 여자라. 여기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게 아닙니다. 재판해줄 권한이 내게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근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우리 8절에 한 이야기라니까. 믿는 자는 많아요. 믿음을 보겠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생고생 헛고생 하지 마시고 언약 딱 잡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심을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응답의 목표는 뭡니까? 너희에게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랬어요. 即使你们是不好的也会给好的给孩子吃岂不是我们在天上的父岂不把更好的会赐给你们吗? 자, 종합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성령을 11장 여기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在路加福音十一章说岂不赐给他圣灵为礼物吗? 누가 18절에는 믿음을 보겠냐? 在路加福音十八章一到八节说能看到信心吗?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장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神真正要赐给你的应允是另外的一个应允. 뭐죠? 영적 섬이십니다. 是属灵的顶峰. 그렇죠. 对吧? 하나님 여러분 진짜 주라 응답은 자질구레한 잔돈이 아닙니다. 영적 섬이십니다. 神要赐给你的应允不是一个小小的应允，而是要赐给属灵的顶峰.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기도 응답이 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요. 영적 섬이시에요. 我该怎样生活，所以求得到祷告应允，不是这样的应允，而是要成为属灵的顶峰. 누구하고 싸워 경쟁하고 적을 죽이고 말이요 엄만 업무를 다 쓰고 그거 아닙니다. 너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성령 내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 되리라. 영적 서밋으로 가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순복음처럼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완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더 체험한 것도 좋아요. 밑에 것도 체험이니까 뭐. 위에 거는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건데 육신적인 체험은
그리스도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무당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육신적으로 뭐 불 받아가지고 고치려면 무당인데가 되는데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체험보다 더 좋은 거는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뭐죠? 모든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2, 3순이 아니고 1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도 세 종류예요. 그냥 심심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건 제3순위.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건 2순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제1주의로 언약 잡고 능력 받고 응답받아 움직인 사람, 제1순. 하나님 제1순 된 사람은 2, 3과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여러분 언약 바로 깨달아야 응답이 바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 기도 결론 바로 내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고난에 가면을 쓴 참 응답이 기도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떡 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음사람 다 도망가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고난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고난이 왔는데 행복합니까? 절호의 찬소와 답을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24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좀 불안해지죠. 문제가 생기면. 근데 기도 속에 조금만 있으면 답 나와버려요. 어제 핵심 때 얘기한 것처럼 요셉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얘기를 합시다. 아니,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됐어요. 망한 거죠. 우리 같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격 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고 언약 잡고 있었는데 노예로 팔려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어려울 겁니다. 요셉은 중요한 걸 본 겁니다. 늘 어려움 통해서만 응답 오느냐? 아닙니다. 전 민족과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겁니다. 애굽에게 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집어넣었다 빼는 뿐이지 늘 고통당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쭉 보시면서요.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치유, 서밋 바르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24 행복을 누리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편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답을 얻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问题从那里能够找到答案是更加容易的。또누가내한테막막어메시지를보내고이상한거보냈어요저는굉장히답을많이얻습니다有人给我发了非常异常的短信，但是我从中得到非常重要的答案。저렇게들살구나굉장히내가몰랐구나굉장히답많이얻어요原来人是这样的生活呀！原来我对此不知得到了很多的答案。어지난주에도누가보니까목사욕을막실컷내가내한테보내더라고아목사도이런짓도하구나有一个人上个星期给我发了短信说牧师犯了这样这样的坏事我想그래서뭐화가나는게아니고요아이거내가몰랐기도해야되겠구나所以我就想不是生气而是这是未来我不知的我应该祷告그래서메시지에서많은도움을받았어요所以从这些短信里我收到了很大的帮助그래서감사합니다계속보내주세요所以我谢谢他希望你继续给我发信息어떤문제와도상관없습니다遇到任何问题都没有关系하나님은우리에게응답을주시는하나님이십니다神是赐给我们应允的神남은생에큰승리로영광돌리시기를주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감사드립니다이제언약을바로잡는시간표가되게해주옵소서복음바르게깨닫는하나님의사람되게해주옵소서그래서이시대의증거를보이는많은증거들로채워주시옵소서육신적인것보아야감동받는자들에게보이는축복도허락해주옵소서물질때문에은혜받는사람들을위하여우리장로님들과모든중직자들에게물질도허락해주시옵소서그래서그배설물을의지하는것이아니라하나님의참복음을전하는증인이되게해주옵소서不是依靠这些粪土，让我们能够成为见证福音的真正的义人。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